보면 뭐 뇌졸중을 알수 있다고 한걸 텔레비전에서 본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뇌를 본 의사들에게는 눈이 뇌를 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도구입니다. 같이 준비된 화면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오신 환자분의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혈관이 망가져서 시신경이 상한 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경동맥, 목혈관 부분이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는 거를 보이실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스텐트, 그러니까 혈관을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자 뇌와 혈관을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창이 됩니다. 네, 시술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 자, 10시 35분입니다. 전화 연결 한번더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물어보시죠. 제가 한 20년 전에 협착지기로 심장 그 조금 메인 거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허벅지 대혈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자꾸 아프고 숨이 차고 그래요. 아직 통증을 계속 느끼시는군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예. 네, 그 교수님. 10년 전에 지금 허벅지 혈관 통해서 시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혈관 확장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증상이 좀 남아있는 경우는 만약 시술을 했는데도 바로 증상이 그전 증상하고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시술 받은 혈관이 아닌 다른 혈관에 또 병이 있어서 증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심장 외적인 그런 어떤 흉통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술을 받았더니 한동안 좋다가 한몇 개월 아니면 1, 2년 지나면서 다시 증상이 생겼다 그럴 때는 다른 이제 병변이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한번 시술했던 혈관에 재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협착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병이 뭐 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혈관 치료를 해줘도 병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좀 추가로 처방을 해 주시고요. 약 갖고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혈관 안에 이러한 이제 스텐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화면이 좀 스텐트라는 있죠. 건데요. 좀 작아서 잘안 보일 겁니다. 사실 심장에 넣는 이 스텐트는 이거보다 더 작은데 이건 조금 큰걸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면은 그 스텐트를 삽입하는 그런 시술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풍선, 압력이 높은 풍선으로 넓혀주고요. 지금 이제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넣어주고 지금 다른 혈관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스텐트를 넣어주고 있는 그런 VT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스텐트를 할수 있는 방법 이외에 스텐트 시술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혈관이 아주 여러 부위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재협착이 자꾸 오는 경우는요. 결국은 이제 가슴을 열고 하는 개심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심술을 해서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그런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사례자께서는 병원에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협심증을 느껴서 가슴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셨는데, 협심증의 증세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협심증 증상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거운 물건을 이런 드는 것 같은 일을 할때 가슴이 이제 뻐근한 증상으로 많이 오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제가 소품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끼리 모형인데요. 코끼리네요. 조금은 좀 과장되긴 했지만 가슴이 이게 코끼리가 꽉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주 묵직하게 아프다.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시는 행주입니다. 뭐 행주든 걸레든 이런 걸 이렇게 꽉 쥐어짜는 느낌. 그런 게 가슴에 꽉 쥐어짜는 느낌이 올 때도 협심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춧가루를 준비했는데요. 그거 뭡니까? 이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막 따끔따끔. 쓰리고 네. 아프다. 또 이런 형태로도 그래요. 나타날 수 있죠. 이세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형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이제 성냥인데요. 가슴이나 이런 목 부위에
꼭 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건 이제 전기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심장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아플